갤럭시 S23 시리즈에서 업그레이드가 예상되는 부분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바로 성능입니다. GOS로 인해 성능에서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전작과 크게 대비되게 갤럭시 S23 시리즈에 탑재될 스냅드래곤 8 젠2의 성능이 굉장한 기대감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스냅드래곤 8 젠2로 인한 성능 개선은 동세대 안드로이드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다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갤럭시 S만의 정체성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결국은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업그레이드 사항이 필요하다는 건데 엔트리 모델 인 갤럭시 S23와 S23 플러스는 디자인의 변화를 제외하면 극적인 변화는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갤럭시 S23 울트라 모델에선 의미 있는 카메라 업그레이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2억 화소 센서가 메인 카메라에 탑재되는 거죠. 1억 800만 화소가 적용된 지 4년 만에 탑재되는 2억 화소 카메라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성능 업그레이드가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스 뉴버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갤럭시 S23 울트라 카메라의 주간 사진은 갤럭시 S22 울트라의 주간 사진과 비교하여 더 선명하고 디테일이 더 좋고 채도가 더 높다고 밝혔습니다. 1억 800만 화소에서 2억 화소로 해상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더 선명하고 디테일이 좋은 사진은 당연히 기대를 했던 부분입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은 채도가 더 높아진다는 건데 채도가 높은 사진이 좋은 사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해보면 채도가 높은 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색감이 강한 사진을 선호한다는 거겠죠. 더 선명하고 더 디테일하고 더 채도가 높고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카메라 업그레이드가 진행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갤럭시의 카메라도 채도가 낮은 편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채도를 더 높인 경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봐야 합니다. 갤럭시 S23 울트라의 카메라에 대해 계속해서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점이라면 2억 화소로 해상도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더 느려지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전과 같은 셔터링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갤럭시 S23 울트라의 카메라는 고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격이 인상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 울트라를 제외하면 나머지 두 모델은 카메라가 전작에서 재탕되고 울트라의 카메라만 크게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울트라 모델의 가치는 더 높아지지만 나머지 두 모델의 가치는 더 떨어지겠네요. 물론 시리즈 내에서 울트라 모델이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의도하는 급 차이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갤럭시 S23의 카메라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